최근 K-방역은 물론 경제와 문화 등에서 신남방 통상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복지TV가 교류 증진을 위한 노력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할랄청 할랄 인증 업무에 국내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파시픽 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주요 사업에 대해 다양한 영업 지원과 이를 수반하는 인증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자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호적인 협력 관계와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복지TV 관계사인 베리어프리 바이오 연구소 역시 파시픽 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향후 협력과 교류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복지TV의 관심과 노력에 인도네시아 종교부 수코소 할랄청장이 직접 본사를 방문해 다양한 논의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편 파시픽 코리아는 지난 12일과 13일 2020 국제 방역 바이오 산업 컨퍼런스와 2020 신남방 통상산업 비전 선포식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우수 방역 물품과 바이오, 화장품, 식품 등 관련 물품 등을 소개하고 인도네시아 등 국가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리로 신남방 통상산업 협력망을 구축하고 발전해 나가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